네, 지금 전장현 대표님, 네. 박경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연결돼 있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되셨습니다. 네. 요즘은 지금 지하철 탑승 저 시위를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선전전만. 아, 못하고 있고, 네. 지하철 현장에서 선전전 중심으로 해서 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조금 말씀이 오디오가 약간, 네, 조금, 네,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면은 괜찮으시고요. 예, 줌으로 연결되어 있어갖고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으면 선전전을 가지신 건가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거부터 좀 제가 여쭤보죠. 왜 탑승 시위를 계속해서 하셨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네, 그 이후부터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네.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1월 22일 날, 오일 주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사망한 이래로, 지금 원래 22년째 저희는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21년도 12월 3일 날, 그렇죠, 대장님.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출근길에는 타지 않고 낮 시간이나 이렇게 이 선전전을 했었었는데, 지하철을 타면서. 그런 2021년 12월 3일부터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행동을 해왔습니다. 요구한 것은 22년이 지나도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해야지만이 교육받을 수 있고, 이동을 교육받을 수 있어야지 노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시설에,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하고 예산을 보장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 말을 이제 요약하면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합니다. 아, 장애인 권리 예산이요. 2021년 12월 3일부터 기획재정부에 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면서 지하철을 타왔습니다.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이제 말씀하실 때 이동권의 자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좀 개선이 된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22년을 외쳤으니까 개선이 1도 안 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됐고, 개선은 됐는데, 시장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자님께서 만약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일주일 예약을 해야지만이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 네, 오디오가 잘안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줌으로 연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회자님께서 만약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이 목표치가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지역 간 차별들이 매우 심각해요. 수도권은 좀 괜찮은데 지역 간에는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 이동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저희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탑승 시위까지 하실 정도면 이제 그 시위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도저히 이동권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요, 법에 명시했고 국가 교육조차도 보장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벌써 15년 전에 2007년도에 대한민국 국가는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0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해상버스 도입을 35%를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도 지키지 않았어요. 15년이 훨씬 지나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이동권에 대한 국가 계획은 너무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형태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하철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국회 예산에도 지금 그 결국은 이제 탑승권, 이동권의 자유란 엘리베이터를 요구하시는 거죠? 각 전철마다, 지하철마다, 그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는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2004년도에 100% 설치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예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네. 2004년도까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2년도까지도 네. 100%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철 저희 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10km가 넘어요. 네? 근데 지금의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 예. 이 22년도까지 100% 설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약속 위반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또 2024년도까지 100% 설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받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 지금 현재는 몇 퍼센트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 93%, 4% 정도 됩니다. 23%? 93%, 4%. 63%? 90% 넘게 네. 설치대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하철에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100% 설치해 달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지금까지 100%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사과하라는 것이고 네, 사과하라는 것이고. 예.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두 가지지. 네. 지금 서울시는 2024년도까지 도 2년 더 연장해서 네.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아.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그 사과의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만나시기로 하셨나요? 이번 주에 만나기로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 대략 정했는데 저희들의 이제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단체랑 같이 만나자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저희가 이 지하철 타는 것을 매우 비난하는 장애인 단체들인데 그들과 같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요? 저희 못 만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반대 단체들이 있군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군요, 현재는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그 우리 시민들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전철을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편하게. 아까도 저한테 질문했습니다만,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일주일 있다 만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다 서울 시민이고 국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봤을 때그 탑승 시위를 하시게 된 거, 이거 왜 탑승 시위를 하셨는지 하게 된 것인지, 시민들은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런 걸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2년을 외쳐도 대한민국 사회는 꿈쩍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동감한다. 그리고 충분히 시민들 만나도 다 동의한다고 하세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동의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왜안 될까요? 그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사회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관심한 사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제 저희가 지하철의 출근길에 차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요.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부가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일단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였어요. 아, 기재부예요. 그렇죠. 어떤 정권도 기획재정부가 그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획재정부가 결국은 장애인을 비용의 문제로 생각해서 네. 들어가는 돈을 이 법에 약속한 돈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비용의 네. 문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일반 버스, 그 저희는 차별버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도입한 1억이 들고 1억이 좀 더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저상버스는 1억이고 일반 계단버스는 1억인데 그것을 보면 왜 저상버스 도입을 그 법에 명시된 것도 안 지키냐. 그러면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죠. 예, 예. 2억을 들여서 장애인들도 타게 만드는 것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꿀먹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비용의 문제로 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둬놓고 격리하고 배제하면서 그것을 보호라고 합니다. 복지라고 합니다. 예. 그럼 기재부 장관부터 먼저 네. 그런 감옥 같은 거주시설에 한 방에 평균 5명 있는 이런 곳에서 선택할 여지도 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보라고 해보십시오. 네. 그것도 어떻게 힘없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협약에서도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는데도 네. 그런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게 되면 또 뭐 시장하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이후의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네.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장관이 직접 나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추경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놓고요. 또 작년에도 매차례 찾아가고, 그리고 집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회의하는 데 공간에도 찾아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났을 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들 위해 예산들을 다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추경 장관을 만나서 이 내년도에는 제대로 보장하라고 싸울 예정입니다. 네. 결국 기재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가 해결해야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으시는 거군요. 자, 자, 그, 저, 20년 동안 이 이동권의 자유, 통행권의 자유를 계속 장애인들에 위해서 싸우셨다 그랬는데, 그 장애인 정책이라 그럴까요? 정부에 뭐 신경을 또 뭐 쓰는 정부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국가가 장애인들에 해야 되는 정책이랄까요?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예산 문제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을 좀 이 보시면 시민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한다라는 거는 네. 국가가 차별 없이 보장해야 될 기본적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 정책은 이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는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0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거는 비장애인들이 바로 0에서부터 자신들이 노력하고 해서 네. 쌓아가는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100의 수준에서 헤매게 하고 그리고 조금 좋아졌다고 하면 마이너스 100에서 한 10 정도 올려놓고 좋아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하는 매우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네.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죠. 교육받을 노동, 수 그리고 노동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구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마이너스 100의 수준에 있는 장애인 정책들을 0의 수준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탑승 시위도 또 계획하고 계시나요, 대표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예. 아. 저희는 1월 19일 날 네. 서울에 저희는 오이도역, 서울역 그리고 또 이 그 생각 지역에서 지하철을 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뭐 정부 당국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탑승 시위를 하시게 되면 시민들이 러시아어 시간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대표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시민분들께 죄송함을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매우 이제 이 욕설도 하시고 글쎄 말이에요. 많은 이 그것을 하는데요. 정말 저희는 욕을 만 개를 먹을지라도 네. 한 개의 비난만 정부에게도 해 주십사라고 아.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부가 풀어 써야 될 문제고 네. 장애인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보장해야 될 문제지 네. 지금 2년을 외쳐서 네. 이 시민들, 비장애인 시민들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에 저희들을 탑승시켜주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무정차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탑승해야 되고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법원에서요. 네. 네. 그 법원의 판단이죠. 예. 그 벌금 문제와, 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저기 서울교통공사가 저희들에게 3천만 100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요, 예. 근데 이, 요번에 이 법원 조정문입니다, 조정문. 판단 네. 조정문에서 네. 5분 이내에 탑승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이 예, 있었고요. 네. 어서 그것을 불수용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시장이 나와서 방송국에서 막들어들어 불평등 법치주의를 흔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 또다시 법원에서 2차 조정문이 왔는데 5분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아 글쎄 말이에요. 와가 있는 상태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3천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네. 또 2천만 원을 더 올려서 5천만 원 넘게 또 민사소송을 재차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6억 넘게 또 민사소송을 재차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거는 뭐. 그건 뭐 재판을 걸었으니까, 그죠? 그 마음이 아프죠. 이런 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법원에서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전장인 단체에서는 존중하겠다. 그죠? 예?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거네요. 예, 네, 수용 저 1차 조정문을 수용하겠다까지도 했는데 네. 거부해버. 그래서 고민 중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조차도 이렇게 22년을 외쳐도 네. 소은 씨가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화상 연결을 했는데 좀 상태가 고르지 않아 갖고 대표님도 약간 좀 답답하셨을 테고 시청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 자, 대표님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박경석 대표 화상 연결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어떤 말씀을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지아리 아버님 이종철 육아협 대표께서 2월 4일 토요일 날 2시에 네, 광화문 쪽에서 유가족들이 중심이 된 집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2월 4일 날 토요일 날 2시입니다. 예, 좀 아무리 바쁘시고 그러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우리 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월요일 날 진행한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대 전 의원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부에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박경석 대표께서도 왜 탑승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왜 싸웠는지 그러나 또 법원의 조정 판단은 수용하겠다. 2차 조정안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내일 또 8시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희들 여러분들 찾아뵙고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화요일을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고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